행운의 상징들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세븐틴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건가요? 이건가요? 네, 그겁니다. 이건가요? 아, 그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 갑자기 에스쿱스 씨가 등장하시자마자 뭔가를 밝혀주셨어요. 자, 저희가 좁죠. 근데 이 백스테이지의 매력은 약간 좁음인데 이걸 조금만 더 당겨볼게요, 제가.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세븐틴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우리 중앙에 있는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캐런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상 받았다, 또 받았다. 아, 너무 좋다. 계속해서 받는다. 이게 벌써 7번 연속이다. 우와. 아! 정말다. 왔다. 우후. 제 목소리쯤이야 세븐틴 여러분 위해서 기꺼이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세븐틴 여러분은 이제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안 보면 서운할 정도로 신인상부터 시작해서 계속 본상을 매해 받고 계시기 때문에 저 약간 각별한 정이 느껴지거든요. 제 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냥 여러분 목소리 한 번씩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마이크를 한번 쭉 돌려볼까요? 마이크가 두 개네. 네, 우리 캐런 여러분께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캐럿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상 받았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캐럿들. 골든 디스크 짱. 캐럿분들 덕분에 너무 좋은 상 받아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우입니다. 네, 캐럿들 감사합니다. 번호입니다. 땡큐. 캐럿들 감사합니다. 호랑이. 우리 캐럿들 사랑해. 캐럿들 고맙습니다. 네, 캐럿들 덕분에 올 초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캐럿들 정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캐럿들 감사합니다. 우아해. 네, 캐럿분들 덕분에 새해 너무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노입니다. 네, 캐럿들 조슈아입니다. Happy New Year. Stay happy and healthy. We love you so much. Thank you. Yeah, happy and healthy. 조슈아 씨까지 우리 13명 모두의 목소리를 다 들어봤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캐럿들 고마워, 캐럿 덕분에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그게 이게 숫자로 나타나는 게요. 여러분의 음반 판매량이 뭐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더블 밀리언셀러 지난해 기록하셨고 이게 5연속 밀리언셀러예요. 아니 음반을 100만 장 팔기가 이게 절대 쉽지가 않은 건데 그쵸. 그리고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계속 본상을 받으시는 것도 다 음반 부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래가 다 좋기 때문에 어느 곡 하나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아유. 이 앨범은 소장을 해야 된다.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여기 빌보드 차트까지 씹어드셨어요. 지금 최고 순위 13위 아직도 차트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야 이렇게 2021년을 훌륭하게 보내셨는데 네. 정작 우리 세븐틴 여러분께서는 2021년을 네. 어떻게 느끼셨는지 돌이켜보면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요. 저희가 21년도에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저희가 반대로 사랑의 힘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알게 되고 캐럿분들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키워드가 네. 사랑이군요. 네. 평수를 좀 더 넓혀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네네. 카메라 감독님의 이 넓은 마음 덕분에 여러분께서는 좀 더 여유로운 그런 인터뷰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니 뭐 여기 골든디스크 어워즈 뭐 거의 단골 손님들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활동 계획 이런 거 여쭤보는 건 뭐 당연히 알고 계시니까 그건 잠시 뒤에 네. 남겨두고 일단 7번 연속 상을 받으셨다는 건 이제 세븐틴과 골든디스크 어워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골든디스크 어워즈에게 세븐틴은 정말 특별한 존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캐럿처럼 보석 같은 존재인데 네. 골든 디스크 어워즈가 세븐틴에겐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요. 저는 말씀하세요. 있네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항상 올 때마다 이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매번 올 때마다 조금 더 나아진 모습과 새로운 어떤 성적과 좋은 기록들을 뭔가 이렇게 이겨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그 한 해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뜻깊습니다. 네,
뭔가 마음이 다 울리는 묵직해지는 민규 씨의 네. 말씀인데, 그러니까 일단 한 해를 그 정리를 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힘차게 시작하기 위한 그런 맞습니다. 계기가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쯤에서 앞뒤 멤버 체인지 한번 가시죠.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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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습니다. 뒤 멤버 좀 큰 멤버입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뭐 중간중간 아, 잘 끼어보죠. 네. 중간중간 잘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줄 배열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완전체가 됐다는 거에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레드카펫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멤버들께서 이제 네. 다 모여서 이제 중국 활동하셨던 네, 멤버들까지 다 모여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좀 더 이 2021년이 좀 더 남다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승환 씨께서 저랑 눈을 마주치셨는데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오늘 레드카펫 때부터 저희 이렇게 계속 예, 말씀해주셔가지고 또 감정 북받치신 건가요? 이마새새 북법이합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에이, 아니 근데 여러분께서 워낙 잘 해주시고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또 거기에 캐런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너무 잘 표현해 주시니까 그걸 제가 최대한 잘 전달을 해드리기 아,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결국엔 제가 세븐틴을 그만큼 애정하나 봅니다. 아,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완전체가 되신 소감도 좀 남다르셨을 것 네. 같아요. 2021년에. 저희가 네, 2021년?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방금 네, 어디서 오셨어요? 죄송한데. 네, 네 세븐틴이고요. 네, 아까 무대를 저희가 다 같이 모니터를 했는데 확실히 13명은 13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세븐틴은 13명이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고 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저는 멤버들한테 너무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네, 감사하다. 또 명호하고 준영도 하고 싶은 말이 또 많을 것 같은데 도겸 씨가 제 이 배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기분이 어때요? 누가 제일 많이 환영해 주던가요? 솔직히 누구였어요? 근데 그 뭐지? 누구 제일 환영하는 것보다 네? 저는 돌아오자마자 네. 멤버들 그냥 자연스럽게 네. 전에 저랑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약간 또라는 느낌 없어요. 돌아오자마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어제도 똑같이 이렇게 스케줄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냥 이제는 멤버 아니고 이제 가족이죠. 네. 맞아요. 아. 야 진짜 어느 무대 할 때 아, 형제 애와 가족 애를 다 느낄 수 있는 이거 동료 애를 뛰어넘었습니다. DLC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누가 제일 환영해 주던가요? 네, 전부 다 전부 다 전부 다 그래요. 우리 세븐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제가 이쯤에서 깜짝 지켜주세요. 아, 네. 제가 세븐틴은 소중하니까요. 제가 네.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호랑이 해가 이제 설 지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네. 뒷줄 멤버들이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정한 씨 춤추셨는데. 예. 저희 그 제일 연장자 형님인데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고 체력이 점점 떨어지신.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 계시니까. 잡아낼 수 있는 게 저 네. 너무 좋은 게 네. 지난해는 마스크 끼고 계셔가지고 잘 못 봤거든요. 아, 그런데 맞아요. 이제 다 잡아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다시 돌아와서 호랑이띠 멤버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띠 멤버가 있으면 기운이 남다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세븐틴에도 호랑이띠 멤버가 네. 계시죠? 맞습니다. 번훈 씨가 소원을 드셨고 맞아요. 번훈입니다 사실. 네. 승환 씨는 저는... 생일이 네. 빨라서 맞습니다. 소띠세요. 가 어떻게 안 멤버인 제가 말하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도 작년에 알아가지고요. 네. 그럼 같이 하세요. 맞습니다. 작년 소랑이라고 하더라고요. 팬분들께서. 네. 네. 소랑이, 아쉬우니까. 네. 소랑이띠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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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씨는. 네. 네. 너무 제가 너무 절도 있게 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네요. 네. 네. 번호 씨는 올해 계획이 좀 더 특별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번호 씨의 해예요. 네. 어떤 거요? 번호 씨의 해예요. 저의 해. Your year. My year. 아, 뭐 저는. 저희 세븐틴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냥 네, 세븐틴 모두 다 그냥 건강하고 저희 캐럿분들도 다 건강하고 네,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븐틴은 나 번호이고 번호는 나 세븐틴이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8일 뒤에 생일이신 우리 승환 씨께서도 아쉬우니까 하시죠. 맞습니다. 와주죠.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오늘. 미리 볼 때. 네. 그러니까 제 생일인 기분 한마디. 올해네 올해. 소띠 때 얘기 못 하셨으니까 올해에 가고. 작년 한 해를 정말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네. 올 한 해도 정말 열심히 한번 더 살아보려고. 좋아요. 네 우리 멤버들과 같이. 네, 네 감사합니다. 약속하십니까? 당연하죠. 힘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멤버들하고 같이 즐겁게 사시겠다는 승관 씨 이쯤에서 그러면 삼행시 한번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호랑이. 호랑이랑 이민년이랑 어떤 거 하실래요? 이민년이요, 진짜. 이민년. 연. 야. 년. 호랑이? 오케이, 오케이. 리더의 호랑이가 났다는 얘기에.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호. 호랑이처럼 용맹한 우리 세븐틴. 불안하죠? 불안해요, 불안해요. 하나, 둘, 셋. 랑. 낭랑 18세. 그. 에 풋풋한은 이제 이제는 내려두고. 내려두고. 이제 내려두고. 하나, 둘, 셋.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성공하셨습니까? 웅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븐틴은 올해 더 잘 될 겁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삼행시 마지막 구절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세븐틴은 올해도 힘내서 잘할 거라고 합니다. 네. 저 저랑 눈 맞으셨죠, 번호 씨? 가셔야 돼요. 아, 에이. 이민년 가자, 이민년. 이민년. 네. 오히려 쉬울 수 있어. 연은 연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연. 하나, 둘, 셋, 임. 임마. 오, 좋아. 임마. 오. 써도 되는 말이죠, 그렇죠. 네. 둘, 네. 셋, 인. 이제 2022년은 세븐틴의. 네, 셋, 연. 연이다. 와. 약간 네, 약간 느낌이 약간 번호 씨가 아니라 번호 씨 할아버님께서 잠깐 왔다 가신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확실한 각오네요. 진짜 짧고 굵게 번호 씨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쯤에서 앞뒤 체인지 한번 더 가겠습니다. 야, 여기 산소가 부족해가고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무겁다. 아, 맞아요. 이 무거운 트로피 들어도 계속 무거우시죠. 진짜 금인가요? 네, 네. 금이었으면 제가 여기 안 두고 제가 가지고 갔죠. 아, 그렇죠. 저기 맞네요. 근데 그만큼 금처럼 값지게 여러분께서 활동을 해주셨으니까 이 트로피를 7년 연속 들으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어요. 여러분께서 2016년 신인상 받으신 이후로 계속해서 쭉 달리고 계시니까 와우. 앞으로도 우리 골든디스크 어워즈 세븐틴 여러분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으면,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거든요. 우리 2022년에 어떤 계획, 활동 계획 갖고 계시는지. 일단 21년도보다는 더 바쁘게 살 거고요. 더요? 네, 그리고 더 좋은 앨범, 21년도보다 더 좋은 앨범으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세븐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작년보다 올해 더 바쁘게 사실 거라고 합니다. 우리 캐럿 여러분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캐럿 여러분께 인사를 짧게 하실 수 있는 마이크 많이 못 잡으신 멤버분들. 네, 호시! 호시 한마디 하고 원 한마디 하고 이렇게. 네, 우리 캐럿분들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요. 22년도에는 상황이 더 좋아져서 직접 만날 수 있는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오늘 멋진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랑해. 캐럿들 행복하세요. 짧고 굵게 말씀하셨지만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캐럿 여러분이 행복하시길 바라는 세븐틴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는 캐럿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활동 때문에 너무 바쁘고 그리고 워낙 또 격렬하게 춤을 추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 소홀하실 수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오늘 상 받으신 거 7년 연속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8년 연속으로 한번 또 뵙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네.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많이 받으세요. 나 이제 저희 사진 찍을게요. 사진. 돌아도 I wanna run with you 너 위에 달리고 있어 너 위에서란 못해 이분들이 워낙 사이가 좋으셔서 내년에는 골방을 좀 더 좁게 할까 봐요. 더 다닥다닥 붙어 계시라고. 가요. 호랑이 캐런 여러분 호랑하신답니다.
네. 네. 카메라 등장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